아, 머리가 영 별로구나. 다시 돌아오니 좋군. 그럼 이번에는 어떤 정보를 빼낼까요, 메가트론님? 이거 일이 아주 재미있게 돌아가는데. 죄송합니다, 사령관님. 대장님이라고 불러라! 똑같습니다. 그건 그렇죠. 몸은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정신은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디셉티콘의 눈과 귀죠. 새로운 지도자에겐 새로운 부관도 필요하겠죠. 의사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안락사겠군요. 아, 여기 빨리감기 같은 건 없나? 아니면 삭제 기능은? 결론적으로 메가트론님은 깨어나시지 못합니다. 목숨만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뇌파가 살아있다고 의식이 살아있는 건 아니야. 꿈속을 헤매고 있다는 뜻이지 깨어날 수 없는 꿈 말이야.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안락사뿐입니다. 메가트론님이 깨어나시면 날 다시 벽에 박아놓으시겠는걸. 스타스크림이랑 나는 죽은 목숨이야. 하지만 전원을 내리지 않고 강제로 접속을 끊어버리면 오류가 발생할 것이고 영원히 스타스크림의 머릿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거야. 케이블 좀 점검해봤어. 이건 뭐지? 메가트론님은 역시 통솔력이 뛰어나셔. 그렇지? 드레드윙!